다 아시는 대로 요즘 법제사법위원회는 한가합니다. 그만큼 우리 민주주의는 죽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 양곡관리법, 오늘의 간호법,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노란봉투법 등 과연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다른 법률과 충돌은 없는지 검토하느라 바빠야 할 법사위가 요즘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이런 검토조차 필요 없다하며 자기들이 밀고 있는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셨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대한민국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가 사적 이득만을 쫓는 정치를 하는 동안 그 업무 태만의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오늘 제부위되는 간호법의 겉모습은 코로나로 고생한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들의 전반적 초개선입니다. 저도 대찬성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해 타 직역의 업무와 자격 기준까지 간섭하는 법이란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보건의료 분야에 조용히 해주시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법사위에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들의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회의 자리까지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민주당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나가시는 그 뒷모습, 솔직히 말해서 저에게는 절대로 멋있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정치인이 아니라 패거리 정치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목소리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면 이렇게 발언을 해서 방해를 합니다. 30년 전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민주주의가 과연 이런 모습입니까? 뭘 배우신 겁니까 그동안? 힘으로 눌러서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선배님들, 민주화 세대가 그토록 타도하고 싶던 독재와 뭐가 다릅니까? 간호법 만듭시다. 하지만 제대로 만듭시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대전환 입법노동자 조정은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요즘 법제사법위원회는 한가합니다. 그만큼 우리 민주주의는 죽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주의에 대해 저는 큰 분노를 느낍니다. 지난번 양곡관리법, 오늘의 간호법,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노란봉투법 등 많은 국민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달린 법안들이 과연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다른 법률과 충돌은 없는지 검토하느라 바빠야 할 법사위가 요즘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이런 검토조차 필요 없다하며 자기들이 밀고 있는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아 서류글 수밖에 없는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옳았느냐 옳지 않았느냐 논쟁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뒤에 앉아계신 우리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말씀대로 국회의 권위와 기능에 큰 생채기가 났음은 분명합니다. 국민들은 이제 대한민국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가 밤새 토론하고 타협하는 민주주의 대신에 사적 이득만을 쫓는 정치를 하는 동안 그 업무 태만의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법안들이 이처럼 거침없이 직회부되고 또 거부되는 과정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국민들은 생업을 내팽개치고 반대를 반대하기 위해 오늘도 거리로 나오시고 저 위에도 저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간호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부위되는 간호법의 겉모습은 코로나로 고생한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들의 전반적 초개선입니다. 저도 대찬성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해 타 직역의 업무와 자격 기준까지 간섭하는 법이란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예, 같이 종사하는 13개 직역의 분들이 일률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 보건의료 법안에 보건의료 분야에 좀 조용히 해주시죠. 자, 우리 보건의료 분야에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신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대학을 나와도 다시 학원을 가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조항입니다.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다. 이거 하나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을 밀어붙이셨던 민주당 의원님들, 저는 모르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민생법안 하나하나가 정치법안이 되고 이 장에서 본회의장에서 싸우는 법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법사위에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들의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회의 자리까지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민주당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나가시는 그 뒷모습, 솔직히 말해서 저에게는 절대로 멋있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정치인이 아니라
패거리 정치인이었습니다. 단일 대우가 무너지면 죽는다며 스크림을 짜던 30년 전 모습과 전혀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센놈 입맛에 맞는 법률들은 죄다 본회의로 직회부되니 법사위는 요새 참 허탈합니다. 법사위의 고유 업무는 다 무시당하고 머릿수로 직회부를 밀어붙인 어수룩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맞닥뜨립니다. 이렇게 자기 목소리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면 이렇게 발언을 해서 방해를 합니다. 30년 전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민주주의가 과연 이런 모습입니까? 뭘 배우신 겁니까 그동안? 오늘날의 국회는 오로지 힘 있는 다수의 큰 목소리로 저 같은 소수 다양성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중요한 민생 법안 하나하나가 모두 정치 법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정치 법안을 두고 민생이 아닌 정치적 입장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반대하는 상대를 설득하고 토론하는 과정입니다. 힘으로 눌러서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선배님들, 민주화 세대가 그토록 타도하고 싶던 독재와 뭐가 다릅니까? 간호법 만듭시다. 하지만 제대로 만듭시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13개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 모두가 찬성하는 법안을 만듭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저희들의 임기 1년 남았습니다. 이 남은 21대 국회 기간만이라도 해나가기를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